2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이게 2학기 때 중간고사 범위에 늘지 안 늘지는 모르겠어요. 각 학교마다 틀려요. 원래는 뭐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계약고사 본적 있었어요. 계약고사 얘기는 안 했냐, 이번에? 안 했죠. 계약고사를 본다라는 건 원래 기말고사를 안 본다라는 거니까. 도시화를 한번 볼게요. 도시의 정의가 뭐냐? 국가마다 도시의 기준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뭐야? 인구가 5만 이상. 5만 이상. 5만 이상. 또 뭐예요? 2, 3차 산업 비율이 뭐예요? 50% 이상. 그죠? 2, 3차가 50, 인구가 5만 이상 도시예요. 도시는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예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것이 도시예요. 도시와 촌락,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왔죠. 인문경 경관이 많아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연 경관이 주로 나타나요. 사람이, 그래, 그거 찾아서 줘라. 우리 초등학교 때토 나올 때까지 해서 뭐 읽는 것도 짜증나죠? 그죠? 자, 도시의 특징 볼게요. 도시는요, 높은 인구 밀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써요? 집약적으로 써요. 집약적으로 써요. 아주 토지를 아주 알차게 쓰죠. 여기 봐요. 여기 토지가 어마어마하게 알차게 쓰겠지. 한 평에 얼마겠어? 한 평에. 한 평에 얼마겠어? 시골 땅이 대충 얼마 하냐면요. 한 평에 40만 원, 60만 원 해요. 천 평이면 얼마야? 장난함? 4천 야, 천. 천 곱하기 40만 원. 5개. 5개에다 3개 더. 4억, 1000평이. 송도, 신도시 기준으로 해도 여기 50평에 15억이야. 50평이면 너네 40평 아파트 있잖아. 그게 그만한 땅이 그지? 15억이야. 그지? 어떤 게 집약적이야? 여기서 낭비되는 땅 있나? 없죠? 여긴. 여기 좀뭐 허술하게 뭐 낭비되는 땅이 많을 거야. 그지? 맞죠? 집약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뭐야? 집약적이다. 고층 건물이 많아요. 생활 편의 시설하고 각종 기능이 집중돼 있어요. 주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도시다. 2, 3차. 그죠? 제조업 2차, 서비스업 3차. 그죠?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요. 도시가 뭐라고요? 50% 이상이면, 2, 3차가 50% 이상이면 뭐라고요? 도시다. 우리나라 경우. 알았죠? 주민들의 직업과 생활 모습이 어떻다? 다양해요. 직업도 다양하고 생활 모습도 다양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사는 게다 틀려요. 다양하죠? 여기는. 이 집도 여기서 논 짓고, 이 집도 여기서 논 짓고, 이 집도 논 짓고, 이 집도 논 짓고, 다 농사야. 그죠? 다양하지 않아. 그죠? 생활 범위도 넓어요. 도시와 촌락의 관계 볼게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도시는 이딴 걸 제공하고 얘는 이딴 거를 제공한다. 서로 보완이 되죠. 맞아? 없는 거를. 그죠? 이걸 보고 상호 보완적 관계다. 도시화 보도록 하자. 도시화. 도시화. 도시의 수, 도시의 숫자랑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 도시의 면적이 증가하고요.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도시화다. 도시화다.
도시와 곡선. 도시화율이 20% 단계네요. 그지? 도시화. 1차 산업인 농업 중심이에요. 낮은 도시화율이에요. 인구가 전 국토에 걸쳐 고르게 분포해요. 요20% 초기 단계에서는. 가속화 단계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요. 산업화, 이촌향도. 도시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요. 여기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종착 단계, 높은 도시화율이에요. 뭐요? 80%가 넘어가네요. 도시화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돼? 둔화돼요. 알았지? 도시 간의 이동, 인구 이동이 활발해요. 도시 간.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역도시화 현상도 발생해요. 그죠? 역도시화.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 볼게요. 우리 53년에 6.25가 끝났어요. 그죠?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죠? 완전 폐허가 됐어요. 60년대부터 경제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로 모여듭니다. 어떻게 돼?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게 어디다? 60년대다. 70년대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집중됐어요. 도시화 시대야. 그죠? 도시화 된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는 도시화의 종착 단계다. 총 인구의 90%가 어디에? 도시에 거주한다. 너네들 여기 앞으로 20, 30대 시골에 가서 살 애들 있나? 없잖아. 맞죠? 없어요. 뭐에서 먹고 살 건데, 도시에서. 뭐에서 먹고 살 건데? 수도권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도시화 지역. 전국토의 12%, 총인구의 50%가 거주를 합니다. 수도권의 도시들이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생활권을 형성했죠. 대도시권이에요, 수도권이. 위성도시, 신도시가 건설되었죠. 위성도시 보도록 하자.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요. 대도시의 주거나 공업이나 행정, 이런 기능 등을 분담하는 도시예요. 서울 주변의 성남, 고양, 안양은 뭐 하는 데라고? 주거 기능이에요. 성남시, 고양시, 고양에 뭐 있어? 고양에 뭐 있지? 일산 신도시가 있죠? 맞아. 부천, 안산은 뭐예요? 공업, 안산. 시와단지 뭐 이런 거, 시흥이죠. 과천은 행정기능. 외우세요. 신도시 볼게요.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로 인해서 뭐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뭐요? 신도시예요, 신도시. 김포, 그죠? 파주, 일산, 중동, 평촌, 삼본, 판교, 분당, 수원, 화성 뭐라고? 신도시예요. 주택이 많아. 우리 그 뭐야? 아빠 차 타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파트들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 거기 중동이잖아, 중동. 그지? 많잖아. 그죠? 많죠. 이거 다 뭐해? 배워야 된다. 응? 외워야 된다. 대충 외우면 필요 없다. 송도는요, 이 신도시급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없어. 이거 무슨 신도시가 아니에요. 신도시라 하면 아파트가 겁나 많이 보여요. 아빠 차 타고 이렇게 가서 남동공단 같은 데서 서창
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고 되어 있지. 우리 장수 있잖아. 인천대공원 가다가 장수에서, 그지? 해서 서울 외곽 순환도로 타고 쭉 가잖아. 안 가? 중동 여기 있잖아. 중동, 그지? 중동 보면은, 중동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 어때? 싹 아파트지. 옆에 아파트만 쫙 보이잖아. 우리 봤잖아 여기, 그지? 중동 신도시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 쭉이 제2경인고속, 저 제2가 아니라 서울 외곽 순환도로 타고 쭉 장수에서 쭉 중동 지나서 계양 지나서 김포 지나서 김포대교 건너면은 고향이 나오잖아. 여기 일산 신도시잖아요, 여기가. 여기 이거 타고 가다 보면 여기 아파트 쫙 보이잖아요. 일산 SBS 방송국 있는데, 응? 일산, 그지? 그 다음에, 이또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한강이잖니, 한강, 그지? 한강, 그지? 한강 건너편에 보면은, 우리 파주 갈때 보면은, 아빠 차 타고 가 보면 여기가 강변 북로고 이 밑에가 올림픽대로란 말이야. 그 서울에서 한강 위쪽에 있는 건 강변 북로, 이 밑에 있는 건 올림픽대로인데, 우리 이 한강 위에 이 강변 북로 따라서 이쪽 김포 건너편 여기를 우리 뭐라 그래? 이 자유로라 그래. 이 도로 이름을 자유로. 응? 통일전망대 가는 거야. 이산포, 장월, 에이씨, 여기 오두산 통일전망대인데 네이버라서, 군사지역이라서 안 보여줘. 원장님은 참고로 여기에서 근무했어요. 군대 시절 때. 아무튼 자유로인데요. 이 자유로에서 이 한강 건너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아파트가 또쫙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지금 아까 여기도 있지만 도시개발구역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더 만들잖아, 그지? 맞죠? 김포 신도시다. 알겠니? 또 파주도 보면, 아까 이 김포대교 건너가지고 자유로로 해서 이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보이고, 이 파주 여기에도 뭐다? 신도시다. 일산 위쪽이다. 일산 위다. 그지? 킨텍스 있는데, 여기 우리 게임방송 많이 하는 데 있잖니, 그지? 컨벤시아 같이 생긴 거요. 하는 일이. 저런 애가 다 있어. 뭐 오락만 할줄 알지, 뭐 컨벤시아가 뭐 하는 데냐? 킨텍스는 뭐 하는 데지? 게임 방송 하는 데? 그럼 서울에 있는 코엑스는 뭐지? 코엑스몰 몰름? 지하에 있고 거기 막 수족관도 있고 전혀 모름? 킨텍스 한번 보자. 킨텍스가 뭐냐면 항공사진으로 봐도요, 뭐 겁나게 큰것 같아. 맞죠? 맞아? 킨텍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서는 각종 박람회도 할수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무역 전시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인천에는 뭐가 있어요? 송도에는 뭐가 있어요? 컨벤시아가 있어요. 이런 무역에 관한 빌딩하고 이런 거랑 각종 호텔들이 입지에 있죠. 이 근처에 호텔, 그지? 한 다섯 개 정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도 어마어마한 것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게
킨텍스 보여줬어. 컨벤시아 보여줬어. 그 다음에 서울에. 서울에. 강남에. 예술의 전당이 보이죠? 롯데월드 있는 쪽으로 가볼까? 아닌데, 삼. 원장님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삼성 코엑스 보여? 그지? 삼성역에 코엑스 이것도 건물이 쩔어. 그지? 이게 우리나라에 제일 큰데 아니야? 아셈타워도 있어. 코엑스 뭐 인터컨티넨션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뭐 세계적으로 무역하는 것도 있고 호텔하고 같이 있고 이 지하에는 완전히 지하 들어가면 완전히 막 쇼핑몰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서울 학생들은 다 여기 가서 옷 사고 말아. 몰랐음? 그러지요. 이런 게또 어딨냐? 부산에도 제2의 도시인데 우리나라에, 그지? 부산에도 있어.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 중3 1학기 때 거야, 알았어? 그리고 중1 때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요. 무역에 관한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이니까.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물들 아니야, 저거. 개인이 만들었겠어? 부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더라? 백 뭔데? 백스 뭔데? 아씨. 큰 건물 있나 봐봐. 예사롭지 않은. 백 뭐였더라? 백스. 송도에서 여기죠. 송도 초등학교 되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도 보이는데? 하얀 글씨가 나와서. 아, 이렇게 찾으면 안 되나 보다. 아, 미안해. 시간 너무 많이 잡아. 백스코구나. 부산에 백스코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아씨,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았죠? 응? 건물들이 똑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요. 전시도 하고 각종. 위성도시랑 신도시를 봤어요. 수도권은 뭐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죠. 서울, 인천, 경기를 갖다가 포괄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도시 성장 볼게요. 도시 인구 변화 보도록 할게요. 핵심 산업 변화, 교통 발달. 아까 거 정리할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못본거 같은데? 코엑스, 킨텍스, 컨벤시아 같은 건물이야.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받침 다 어이야. 여기 웬만한 거 아이 하나도 없어. 알았지? 쓸줄 알아야 돼. 별걸 다 가르쳐 주죠. 이거 어디 있는 거라고? 부산, 서울, 삼성동, 킨텍스, 일산, 그지? 고양시야, 정확하게는. 일산시가 아니야. 그 송도시냐, 여기가? 송도동이지. 그지? 그런 개념이야. 송도 신도시인데요. 이 주소에 송도 신도시 치면 나와? 안 나오잖아, 그지? 여기는 연수구야, 그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일산도 신도시, 아니요, 알았어? 일산시인가? 승격된 것 같은데, 미안해.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승격이 돼, 분리가 되기도 해. 고양시는요, 고양군이었는데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게 되는데요. 송도는요, 여기는 동급 땅밖에 안 돼서 도시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땅이 너무 작아. 우리나라 인구 변화, 핵심 산업이 변화하고요, 교통이 발달하고요, 정부 정책 등이 때문에 도시의 인구가 변합니다. 인구 급증 도시, 대도시랑 남동 임의 공업 지역의 공업 도시가 그래요. 서울, 울산, 그죠? 대도시, 남동 임의 공업이 있는 울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될 거예요. 전주, 충주는 뭐예요? 점진적으로 늘어난 곳이에요. 그냥 중심이야. 그 동네에서는 중심이야.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뭐 사러 그 동네에서는 거기 가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그래. 축하해. 실내 아주머니를 찾았대요. 2학년이에요. 실내 아주머니 잊어버리면 쉬워. 그래. 전주? 전주 여기 있죠? 전라북도의 전주. 충주. 충주는 어디냐? 어딨지? 충주. 어디? 여기? 그 주변에는 이 까만 도시가 큰게 없네, 그지? 충주밖에. 맞아? 잘 보면 없어, 그지? 이만한 도시가 없어. 그리고 전주에도 이 주변에 보면 이만한 도시가 없어. 금방이 대도시가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없다고, 그지? 여기는 이두 개짜리 그이 원이 많은데 여기 없어요. 점진적인 곳은 어디다? 전주랑 충주다. 인구 성장이 정체되고 감소하는데 주요 교통망에서 벗어난 도시 김천, 김제를 한번 볼까? 주요 교통망이 없나 봐. 김천하고 김제 보면 막 휑한 데 있잖아, 이런 데, 그지? 자, 김천. 김천이 어디냐? 김천하고 김제 봅시다. 어디, 여기? 도로가 없어? 뭐지? 뭐로? 김제? 김제 왔어. 김천은, 아, 나 김천 그런 데 모르는데. 찾아보자. 어디? 무슨 글자? 무슨 도?
김천. 교통 좋은데. 경부고속도로 교체 나가고 좋기만 하고. 아무튼 뭐라고? 주요 교통망에서 벗어났대요.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죠? 아, 이게 벗어난 건가? 아무튼 벗어났대요. 응? 과거의 광업 도시 이런데 태백, 보령, 문경, 삼척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 여기 있죠? 삼척 나왔어요? 삼척? 여기 어디 있겠지? 여기 영주 왼쪽. 영주도 찾아야 되잖아. 아, 충청북도 오른쪽이라. 보령 찾아야 되지. 보령 모두패. 어제 충청남도 아래. 충청남도. 저기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보령 모두 축제, 그지? 보령이 광업도시였어? 여기서 뭐가 났었던 거예요? 과거에? 뭐가 났었지? 나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과거에 광업도시, 과거에 태백, 삼척, 문경 뭐라고? 과거에 광업도시예요. 알았지? 과거야, 과거. 지금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보자. 1989년 정부에서 석탄 합리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영세한 탄광이 폐광됐어요. 이게 뭐야? 100개의 탄광이 있다고 치면 다못 살아. 그러면 나라에서 나선 거야. 야. 10개 남겨놓고 다 정리할 거야. 응? 신고해. 그럼 나라에서 조금 돈 줄게. 조금. 응? 그 가게 정리하는 비용 줄게. 정리할 때 신고하면 지금 100개 중에서 90개 신고하면 너네들에 한해서 반년 안에 폐업하면은 내가 5천만 원씩 줄게. 응?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나라에서. 근데 회사 정리할 때 5천만 원 주는 거는 그지 약하죠? 그렇지만 정부의 돈이 5천만 원 곱하기 90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그죠? 혈세니까. 그지? 그런 게 합리화 정책이에요. 나머지 10개는 대박이죠? 맞아? 맞죠? 대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석탄 합리화 정책이다. 영세한 탄광을 죽였다. 꼭왜 영세한 데를 죽여야 되는지 난 납득이 안 돼. 난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알았지? 되게 불공평한 정책이야, 이런 거. 맞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럼 영세한 학원도 합리화 정책하면 되겠네? 일반 국민이 보면은 아주 좋아하겠네? 좋냐? 그런, 이런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결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죠.